이번엔 숲 있는 데로 왔네요. 어빌리티 포인트 많이 쌓습니다. 자, 이번에 배울 근데 딱히 이제 배울 게 얼마 없네요. 내경 마법이 이렇게 따로 있고요. 대화염, 대빙결 이렇게 있습니다. 대화염으로 갈까요? 지금까지는 불이 약점인 적이 많이 나와서 화염으로 가겠습니다. 뭐 숲이랑 이제 좀 추운 동네여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 대화염. 다섯 번째 어빌리티를 습득하여 새 어빌리티를 습득했습니다. 속성 공격력 50. 좋다 저거. 바로 낍니다. 껴주고요. 그리고 다른 둘도. 상인은 자신이 회피하고 자신이 회복한다. 아, 좀 뭔가 상인이 뒤로 갈수록 좀 별론 것 같기도 하고요. 입수 금액 상승. 오, 돈 많이 번다는 거죠. 이것도 바로 껴주겠습니다. 너무 약간 서포터 느낌이 강하네요. 그리고 오피리아는 부활 마법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제 사제의 꽃 아니겠습니까? 부활을 가겠습니다. 방금 뭐 얻었죠? 나 못 봤는데? 강화 턴수 증가. 아, 강화 마법을 쓰면은 턴수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 계속 여행을 떠나죠. 시와르키래요? 오, 시와르키라는데 왔습니다. 여기는 도구점이랑 무기점을 한꺼번에 하네요. 만물상이래요? 무기로 볼까요? 이렇게? 병사의 대궁 뭐야? 와, 이건 쓰고 싶은데? 아, 근데 저 속성 공격을 많이 해서 안 쓰겠습니다. 자, 일단은 세이브를 해주고요. 여기 있는 이 NPC가 그 8인 중 한 명인 것 같죠? 사냥꾼? 그건 그렇고 어째서 그 마무리 근처 숲에 나타난 거지? 어떠한 전조인가? 하니트를 동료로 삼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체험하겠습니다. 내가 세각시단からの 이라이다. 간단한 가리다ないだろうな. 옆에 이제 잔타라는 NPC가 하니트의 스승님이라고 합니다. 성화기사단의 의뢰를 받고 여길 떠난다고 하네요. 友人である前に私は性格師よ依頼主であることを忘れなく. 잔타의 친구인 성화기사 엘리자가 같이 여행을 떠났나 봅니다. 스승님이 떠난 지 1년이 지났고요. 편지는 한 통밖에 안 보냈대요. 스승님의 편지에는 붉은 눈이라는 강력한 마물을 사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니트 2,500원. 대체 트레사는 왜 500원 더 갖고 있던 걸까요? 스테이터스 보죠. 속성 공격력이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물리 특화죠. 그리고 공격명령, 필드 커맨드. 사람들에게 마물 공격명령으로 배틀이 가능하다. 패배하면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나빠진다. 그리고 포획, 배틀 중 마물이나 동물을 포획할 수가 있다. 이런 게 있네요? 그리고 베이스 잡은 사냥꾼으로 무기는 도끼랑 활을 쓴다고 합니다. 도끼 쓰는 게 드디어 나왔네요. 도끼 쓰는 동료가 없었거든요. 야. 오늘은 일 없나요, 촌장님? 지금 젊은 사냥꾼들을 훈련시켜달라는 얘기를 받았습니다. 이게 필드 커맨드인가 보다. 공격 명령을 내려서 전투를 하래요. 자, 해보죠. 이 녀석이랑 하면 되나가요? 공격 명령. 공격 명령 할까요? 가라! 아, 이렇게 한다고? 린데, 천액이, 돌진, 숨녀우, 블라인드 클로. 모스비프 HP 힐. 린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뭔지 모르니까. 그 가세하는 거랑 다르게 남아있진 않고 이렇게 와서 뭐 해주나봐요. 이거 한번 해보죠. 블라인드 클로. 오, 강해. 이번에는 모스비프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 돼지구나. 근데 무조건 소환만 하네요. 그쵸. 무조건 소환만 있네요, 여기선. 그리고 부스터를 쓰면은, 야, 부스터가 되네. 블라인드 클로. 기족 키라님이 의뢰를 했네. 마무리 들어왔다고 하더군, 이 숲에.
야. 자세한 의뢰 내용을 알려줘. 기사를 말하는 마무리 아닐까? 학자들은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하니트님. 그런 이유로 마무리를 토벌하려 하려고 하는데 협력해주지 않을래? 속삭이는 숲에 가보도록 할까? 라고 하면 하니터가 동료로 추가됐다. 다섯 명이네. 린네는 안 따라오네요. 자, 하니터한테 무기를 사주겠습니다. 돈이 좀 남기 때문에, 사냥을 잘했기 때문에 12,000짜리 대궁을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데미지가 105에서 195가 된대요. 구입하고요. 즉시 장비로 하니트. 트레사는 트레사는 참어. 자, 갑니다. 하니트 2레벨. 조사. 600. 이름 뭐였죠? 할파스라 그랬죠? 할카스? 아닙니다. 자, 드디어 하니트의 기술입니다. 화살비, 회심의 화살. 잠깐만, 이거 말고 포획이 있네. 약해진 걸 포획하는 거네요. 전속 체력이 640이라고 떴었거든요, 조사해보니까. 일단 한번 때려보죠. 자, 포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해진 마물을 포획한다. 100%네? 이름이 할파스입니다. 물어뜯기 전체. 3짜리다, 레벨. 와, 포켓몬. 포켓몬. 이렇게 얻었습니다. 파이야! 살아남은 자는 포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어. 75%. 하지만 부스트를 한다면 97%. 붉은 여우. 4레벨짜리다. 이번엔 하니트가 공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격 명령. 할파스랑 붉은 숲 여우 있는데 이게 전체네요, 할파스? 할파스. 오, 강해. 강하다. 저게 그 마물인가 봅니다. 무섭게 생겼네요. 전투입니다. 체력 9700. 우와, 1600 데미지. 금방 잡겠네요. 그러니까 수금을 빨리. 100%. 3200원. 자, 드디어 부활 마법을 써봅니다. 부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화살비. 여기서 멈춰야 될것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이템을 살릴 수 있나? 부활의 올리브. 부활도 저거 아이템으로 시키면은 풀피로 회복되네, 이거. 의미가 없었잖아, 그러면은. 잡았습니다. 희겐 스승님이 돌아온 건가? 뭐야? 스승님이 위험한 상황이야. 스승님을 구하러 가야 된다. 스승님 있는 곳으로 안내해라. 스승님을 구하러 여행을 떠납니다. 이렇게 합류를 했습니다. 도전가지 달성 스승을 위하여. 이렇게 합류를 했습니다. 더 하고 싶은데 너무 많이 해버렸네. 어떤 이유로 여행을 하고 있는데 마물 조련사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 마물 조련사의 전설. 저건가 보다. 아버지를 구하기 여행을 계속하겠어. 와, 회피력 강한 옷. 다섯 명이 되니까 이렇게 꼬리 잡기도 할수 있습니다. 자, 그것보다 어빌리티를 찍도록 하겠습니다요. 네, 다음 건 천이 필요하군요. 하니트 어빌리티 찍도록 하겠습니다. 뇌조. 적 한 체에게 번개 속성 데미지를 준다. 이거는 마법 데미지겠죠? 적 한 체의 행동 순서가 마지막이 되는 효과를 2턴 부여. 오, 점착사.
위력 조절. 아, 이거는 포획할 때 쓰는 건가 보네요. 체력을 1만 남긴다고 합니다. 화살 포구, 적 전체한테. 어, 좋다 이거. 타겟, 아군 전체에게 크리티컬과 명중 상승 효과를 부여합니다. 아, 둘 다 괜찮네요. 두 개 받아가면 되겠네 그럼. 제가 두 개 찍을 수 있게끔 다 모아왔기 때문에. 4개가 돼서 어빌리티가 해방이 됐습니다. 선제 공격 확률 상승. 오! 야, 좋네요. 전투에 되게 강하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죠. 오늘 두 명의 스토리를 봤고요. 이래저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봬요. 도바!